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렸던 이 최저임금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셈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표결을 통해 사용자 측이 제시한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막판까지 노사가 팽팽한 대립을 보였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영향들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79만 원이 조금 넘던데요. 어떻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차등 적용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에서 이제 주휴수당까지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삭감 아니면 동결이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인상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만 원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이제 보면 여기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40%까지 이제 치솟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들도 50%가 넘어서 이와 같이 두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도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의와 속계를 반복하면서 좀 양측 간의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황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왜 최저임금위원들께서는 이렇게 밤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밤샘 토론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국민들을 놀래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업종별하고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이제 밤중에 결정함으로써 아침에 이제 국민들을 놀래켰는데, 이번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걱정하던 국민들은 상당한 지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 적게 올랐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재익이 기간하고 이제 이때 조금 더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결정 단위 주휴수당적 폐지 이런 것들도 함께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 노동계는 만 원, 또 경영계는 8천 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8,590원이니까 경영계 쪽에 좀 더 가까운 결론이 났고, 바꿔 말하면 노동계가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경영계 쪽에서 그래도 이제 동결을 주장을 할 거로 예상을 했고. 다만 이제 공익위원 쪽에서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인상을 제안을 함으로써 표결로 이제 결정이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경영계에서 인상안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노조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결정은 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분란은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지은 공익위원들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때보다 중요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공익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뜻대로 모든 게 이제 결정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도 보면 정부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익위원들이 노조에 손을 들어준 거고, 최저임금 결정 단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결정 단위도 시행령을 고쳐가면서 주휴수당을 이제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노조 편에 서서 이제 투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권에서는 이제 동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인상을 좀 계속해서 노조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인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공익위원들이 이제 어떤 그쪽 정부의 눈치를 봐서 정부 뜻대로 표결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의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이제 독립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경영계나 이런 데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좀 공익이 뭔지 정말 파악을 해서 좀 독립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내년도 최저임금 결론이 나긴 했지만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임금이 오른 만큼 생필품 가격을 올리겠다. 지금 이런 강경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에 이제 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 이상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천 명 이상씩 이제 폐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지를 몰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업종별 차등 적용도 안 되고 주수성마저도 이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뭐 2.8% 정도 올랐다고 하지만 그거마저도 상당한 부담이 지금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번 이제 이 기간에 조금 더 소상공인들이 그 생존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아니면 주수성 폐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최저임금 관련 앞으로 남은 일정이 이의제기 신청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 5일 날 최종 고시를 하는 건데요. 혹시나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글쎄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 많은 여론들이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8% 정도 낮은 수준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들의 그 부담이 상당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 실질적으로 또 내년에 그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보면 이제 낮게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계산을 좀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한 1,500원, 11,000원 정도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주유수단까지 포함하면. 예. 그런 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마저 이제 악화된다면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 기간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최저임금 인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런 정책의 핵심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효과라기보다는 부작용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프랑스 경제학자 이제 바스티아는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비 경제학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두고두고 이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이렇게 이제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보지 못하는 이제 경제학자나 정책 결정자들을 두고 이제 꾸짖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인상을 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소비와 투자 뭐 이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비용이 증가하니까 투자와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용이 줄어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기회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추진을 해서 상당한 이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금이 인상이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는다는 이런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 결정이죠. 다시 말해서 임금과 이제 생산성과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울면 비가 온다 이런 현상들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이제 개구리를 울린다고 해서 그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전혀 반대인 것을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듯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빨리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인 걸 텐데요. 자, 올해 1분기 기업의 투자도 급감했고 이제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고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무역 갈등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인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제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반등할 거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건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예. 설비 투자는 최장 기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수출도 작년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더니면 이번 달에는 급기야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0%나 이상 감소를 했고 30대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도 37%나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P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4%에서 2.0%로 낮췄고 무디스는 이제 2.2에서 2.0으로 낮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S&P와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신용도가 이제 하락할 수 있다는 이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하락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신용도가 하락이 되면 자본이 급격히 이탈을 하고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제 정부만 위기의식이 상당히 없는 게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면 재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성장들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저성장은 고착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재정 지출에 이제 의존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책 수정하는 데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